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졸검정고시 해설 강의를 맡은 김나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기출문제를 볼 건데, 공부하느라 참 너무 힘드시죠? 근데 기출을 풀면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해요. 아, 그래도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싶어서 안심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공부한 건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막 25개밖에 없으니까 되게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렇게 다 공부한 것들이 녹여져서 만들어진 형태의 25가지의 문제여서 실은 이제 노력이 또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치만 기출은 또 다른 문제예요. 기출만 또 반복하셔서 이해하시고 내가 예를 들어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휘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뭐 일치 불일치고 마지막에 빈칸이 나오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을 알고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요. 뒤로 갈수록 틀릴 수 있는 거 감안해서 점수 계산하셔야 됩니다. 1번 볼게요. 물론 내가 단어를 알면 바로 고르겠지만 문맥이 필요해요. 여동생의 성격이 really funny 하나 봐요. She makes me laugh. 나를 많이 웃게 만든대요. 그럼 뭐 게으르거나 슬픈 것보다는 좀 애가 재밌겠죠? 정답은 4번으로 충분히 문맥으로 파악이 되더라. 2번입니다. 두 단어의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자, pass, fail, 역접, sit, stand, 역접, say, tell, 똑같은데, 그죠? 그리고선 begin, end, 끝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정답 3번으로 동의합니다. 그죠? 정답은 그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3번 넘어갈게요. Mr. Kim 어쩌고 했대요. Verb 자리인데, my Korean teacher. 이거 순간적으로 여러분, 3인칭 단수니까 잊으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항상 틀기 있어요. Last year, 작년이래요. 그러면은 3번이겠죠. 선생님이 였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으로 아마 오답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맨 끝까지, 시제를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답을 그렇게 바로 주는 문제는 없어요. For it was rainy.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인의 과거 진행이에요. I took my umbrella.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러 가야겠지. 그럼 아무래도 뭡니까? 결과. So, 그래서 I took my umbrella가 들어가야 맞더라. 5번입니다.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골라주세요. 자, blank가 뭔지 모르겠지만, for school. 학교에 내가 말이야. 늦었는데, 뭐, 어떻게 늦었는지, 왜 늦었는지, 뭐, 몰라요. 근데, because라는 엔서에서 힌트를 팍팍 주고 있어요. Missed the bus. 버스 놓쳤대요. 그러면 지각이죠. 아, 그래서 이제, 왜, 늦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이, 버스를 놓쳐가지고, 정답은 1번인 거죠. 6번 대화의 빈칸입니다. I am not feeling well. 여러분, well이란 단어가 잘이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feel 뒤에 오는 것들은 형용사가 언급이 되잖아요. 부사 못 오잖아요. well이 부사로선 좋게 잘이란 뜻인데, 형용사로서의 well은요, 여러분, 건강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well-being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I am not feeling well.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I think I have a cold. 감기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방이, 어떡해? 하고 이제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막 고맙거나 천만아, 막 좋다고 그러는 건좀 그래. 그럼 결국엔, 안타깝네. 라고 이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that's too bad. 되게 안 됐네. 라는 표현으로 1번을 골라주는 게 위로의 표현으로 알맞다. 7번입니다. 몇몇 샵, 가게들은요. 토요일마다 이런 행위를 한대요. 그리고 my school is very the post office. 우체국이랑 이렇대요. 이거 품사 다른 문제인데요. 그럼 close란 단어가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close the door 닫다란 뜻도 있고요. 지금처럼 비동사 뒤에 수식을 해주는 어휘로 올 경우에는 형용사로서 가까운이에요. some shops close. 일요일마다 문을 닫아요. 두 번째는요. 학교 가요. Very close. 가까워요.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8번입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A가 찾아가려는 곳의 위치로 적절한 거.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도서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Go straight to block. 뒤져 찾아야 돼. Go straight. 왜 A가 있지? Go to block. One, two. 그 다음 어떻게 해요?
Turn right.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right가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쪽이 이쪽이야. 이쪽이 되겠죠. 꾹꾹꾹꾹 하다 갑자기 또 뭐예요? It's on your left. 그럼 얘가 입장에서 left. 이쪽이 되는 거죠. 그이 얘의 입장으로 걸어본다면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런 어떤 길찾기 문제는 늘 출제가 되는데 항상 천천히 그 글에 맞춰서만 하시면 돼요. 자, what is the boy doing? 얘 뭐예요? Taking picture 하고 있죠. 수거에 여러분 take a picture 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진행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진행으로 대답은 할수 있어요. 자, 두 사람이 할 운동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What are you going to do on sports day? 얘또 뭐하니요? I'm going to play soccer. 사쿠아 한대요. Me too, 나도. I'm really looking forward. Look forward to. 요거 굉장히 고대하다. 학수고대하다가 무지하게 기대를 많이 한다는 뜻이요. 나도 하고 싶다. 놀고 싶다. Good luck. Let's do our best. 한번 잘해보자. 자, 두 사람은 결국 다 예정인 게 축구죠.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사쿠라고 힌트를 대놓고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를 수가 있어요. 11번이에요. Are you happy? 행복하니에요. Your school uniform. 학교 유니폼 좀 어떠니에요?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랬더니 아, 왜 그래? 막 이래. 했더니 아, I don't like the color. 색깔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럼 B는 뭐래요? 별로야 라고 했겠지. 왜? B의 입장에서 답을 자꾸 보시게 되면 좋다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Yes, I really like it. I'm really happy for you. I'm not very happy with it. You should bring your own lunch. 점심을, 저녁을 왜 데려와? 뭐 좋대? 내가 기쁘대? 아니, 별로, not happy 하단 뜻이기 때문에 3번으로 한 얘가 왜, why not? 왜 아닌 건데? 했더니 색깔이 좀 별로래요. 그래서 골라줄 수 있습니다. 글의 주제로 적정한 걸 골라보래요. My father's birthday. 아빠 생일이요. is coming. 돌아오고 있어요. What should I get? 준비할까요? for lunch. for him. 아빠를 위해 뭘 준비할까? How about a nice tie? 넥타이 중에 좀 요거 어때? 라고 누가 제안을 했더니 That sounds good. 괜찮다. I think he need one. 아빠도 그 타이 하나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 결국에는 이제 말 그대로 birthday gift에 관련된 얘기를 착착 하고 있는 거라 정답은 1번이죠. 아무래도 여러분 주제 찾기긴 하지만 관련된 대화가 벗어난 내용들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지문이 주제가 파악이 잘안 된다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절대 없는 걸 지워버리면 돼요. 소거법이에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을 만한 걸 먼저 지우고 나서 보는 것도 괜찮다. 왜? 시험 성적이나 여행 계획이나 혹은 여가 활동 관련된 건 도저히 언급조차 없기 때문에 지우고 시작을 하셔도 조금 문제 풀때 유리합니다. 13번이에요. 다음 홍보문을 보고 알수 없는 것. 자, City Library Book Camp. 뭐, 책 캠프가 있나 보죠? 그랬더니 참가 인원이래요. 자, 어떻게 하라고? 차근차근 하나씩. 자, 날짜는 나왔어요. 왜? May 어쩌고, 그렇지. Time, 시간도. 오잉? 여기도 없고 City Library 장소 나왔고 활동 내용 Activity Taking About Books Meeting Other 작가도 만난대요. 근데 누구누구 몇 명까지 참가한다라는 말은 애초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맨 처음 보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언급이 되면 참 좋겠지만 애초에 데이트까지 나왔지만 뭐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겠죠. 다 34번입니다. 방송의 목적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Good morning, everyone. I would like to give you some safety tips. 안전 관련 어떤 팁을 좀 얘기해 주겠대요. In case of a fire. 불의 경우에 대비했을 때. Make sure you cover 이불 갖다가 with wet clothes. 젖은 옷으로 이렇게 막으래요. Also, use stairs. 자, 계단 이용하래요. Instead of elevator. 엘리베이터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글의 목적은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건데, 기상 악화나 건물 내 시설 소개는 아니었고요. 어떤 일정 변경 공지라기보다는, 자, 앞서 말씀 것처럼, 여러분, I would like to가 나오면 거의 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원하는 거는 이기 때문에, 요렇게 would like to 구문이 나온 부분만 읽으면 싫은 답이에요. Give you, 당신에게 주겠대요. Some safety tips. In case of a fire, 불렀을 때 대비하는 안전수칙 대비로 정확하게 I would like to give you 뒤에 언급된 거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답이 바로 나와요.
1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We need to change. 바꾸고 싶어요. 시간을요. For tomorrow's meeting. 내일 뭐 회의나 미팅 있나 보죠? It's too early. 이거 뭐래?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했더니 아, I agree. How about 10 a.m.? 엥? 10시는 어떠냐고 했으면 뭐 9시나 8시에 예약을 잡았나 보죠? 빠르네요. 그랬더니 That's a much better. 야, 헐랐네. 그러면은 10시보다 좀 이른 시간이었나 봐요. 늦게 도착하거나 언급되지 않은 교통 트래픽 잼은 없었고요. 또 회의 시간이 좀 길다라는 언급조차 없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It's too early. 너무 일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다음입니다. 16번입니다. 쿠키 컵. 이게 뭘까? 자, 일치불일치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Here's an eco-friendly. Eco-friendly가, 요게 에코가 환경이고요. Friendly가 친근한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이란 뜻이에요. 환경친화적 제품이래요. 그렇지. 자, it's a cookie cup인데, it is a cookie made in shape of cup. 컵 모양으로 만들었대요. 모양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After using the cup, 컵을 사용하고 나면 you can just eat it. 먹을 수가 있대요. 컵을 먹을 수가 있대요. 쿠키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네요. Instead of throwing it, 버리는 것 대신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유리로 만들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여러분, 쿠키로 만들었지. 왜냐면, 자, 쿠키인데, 쿠키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쿠키 모양으로 된 그 컵 모양으로 된 쿠키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you can just eat it 먹을 수 있다라고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버리는 것 대신에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 쓰레기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by doing this 이런 행위를 하다 보면 다 먹어버리고 나면 you can make less trash 쓰레기를 확 줄일 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마무리가 잘 되죠. 정답은 2번으로 유리로 만들면 먹지도 못하고 글 내용상 어울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쿠키로 만든다고 두 번째,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끝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그렇습니다. 자, 흐름으로 보아 어울리지 않은 문장이 있대요. 읽어볼까요? I wanna win. 내가 스쿨 싱잉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겼어요. I love singing. 노래 너무 좋은 거죠. I think I have a good voice. 나 목소리 좀 좋은 것 같아요. I'm really poor tennis player. 근데 나는 테니스를 못해요. 갑자기 살짝 question mark 달고 However, I'm too shy to sing in front of many people.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게 너무 부끄러웠대요. 아, 너무 부끄러웠다 부르기에 How can I feel more comfortable singing on stage? 무대에서 내가 좀 더 comfortable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는 How can feel?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데 뭔가 노래와 관련된 경연에서 내가 떨리긴 하지만 잘해왔다. 난 목소리가 좋다. 이런 내용 속에 갑자기 내가 테니스를 못한다라는 내용은 너무나 뜬금없이 언급이 된 거라 정답은 C번으로 어울리지가 않는 게 되겠죠. 1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진아가 제안한 것으로 적절한 거예요. 그럼 제안할 만한 내용이 나왔나 한번 볼까요? 진아 and I, 우리 두 사람은요. saw a little dog, 같은 작은 개를 봤나 봐요. 오다가요. 학교 가는 길에요. The dog, 개가요. Have a broken leg. 이 부러진 다리를 갖고 있었대요. 발 다쳤나 봐. And we were worried. 우리는 굉장히 about it, 걱정했죠. We are worried about it, 걱정했는데 분명히 제안한 것으로 적절한 건데 제안을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자, 뭘 제안하나 요 뒤를 볼까요? We take it to an animal doctor. 다쳤으니까. 애니멀 닥터에게 데려가야 될 것을 이제 제안한 거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픈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것도 아니고 공부를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사를 갔다가 애니멀 닥터로 다시 표현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실제로 이제 만난 개를 보고 걱정스러워서 데려갔다라는 내용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맞습니까? 다음은 19번입니다. 자, 그래프를 모아서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이런 게 참 굉장히 사람을 당황시키거든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 표 문제는요, 답이요. 숫자를 딱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거. 또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 막 영어로 써져 있는 건 여러분들을 당황시킬 뿐이에요. 왜? 실제 나오지도 않아요. 뭔 얘기냐면 자,
Most popular club activity among the student. 학생들 사이에서 있는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 활동은 무엇이냐? 이거래요. 그럼 가장 인기가 많다라는 거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걸 말하지 않을까요? 돌려 말한 거예요. 그러면 30%, 즉 베이킹 쿠키, 쿠키 만드는 클럽 동아리 활동이 가장 파퓰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찾으시면 되죠? 베이킹 쿠키스. 보통은요, 가장 인기 있거나 혹은 두 번째 정도 나올 수 있고요, 혹은 가장 인기가 없는 것도 괜찮은데요. 보통은 이렇게 대놓고 티를 내는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수치가 큰 거를 고르게끔 해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영어 글밥이 많아 보이니까 순간 당황하지만 애초에 읽어볼 것도 없는 거죠. 숫자로 쳐내는 거예요. 왜? Most popular는 가장 많은 숫자 비율이니까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럼 좀 괜찮다. 20번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데이브드에 대해 언급된 내용이 아닌 거래요. 하나하나 볼까요? 내 이름은 말입니다. 데이브드예요. 이름 없고요. I'm good at painting. 저 페인팅, 저 그림 그리는 거 잘해요. 나왔고요. I'm gonna be a famous artist like Vincent Van Gogh. 고우처럼 좀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대요. 장래 희망도 있는 거죠. So my favorite painting is the Starry Night. 가장 좋아하는 그림도 Starry Night 있어요. Please visit my blog and check my 자, 내 어떤 아트를 좀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학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출신 학교는 언급한 적 없고요. 그냥 내가 I'm good at 잘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I wanna be 되고 싶은 거 얘기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중에서 나의 favorite painting까지 대놓고 언급했기 때문에 잘했다. 정답 2번 골라줄 수 있습니다. 21번이요. It가 가리키는 거야. 앞문장부터 볼까요? 자. 비니까 벌이죠. 벌은요, very helpful. 도움이 되게 많이 된대요. To human, 사람에게요. 자, 도움이 된첫 번째. 비는요, 우리에게요, 꿀을 준대요. 근데 그 꿀이 어떠냐면요, is a truly wonderful food. 아주, 실로 원더풀한, 아주 멋진 음식이래요. 그럼 여기서 eat가 대명사 단수기 때문에 음식을 받겠습니까? 그 꿀에 대한 추가 설명이겠습니까? 꿀은요, 아주 좋대요. 우리 건강에. 그리고요, 아주 맛이 좋대요. 두 번째는요, B는요, 도움을 준대요. Produce. 많은 어떤 fruit. 과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준대요. 다른 어떤 뭐, apple, 사과나 peaches, 이런 복숭아 같은 것들의 동물, 뭐 어떤 과일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이래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는 여러분, 꿀이 아니라요. 이 꿀벌이 인간에게 주는 장점 두 가지를 언급한 건데, 첫 번째 장점 중 꿀을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 꿀이 되게 좋더라 이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트는 그래서 언급된 예시에 꿀을 언급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주제 찾기로 나오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대명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문맥 속에서 실제로 그 대명사 주변을 잘 보시면 답은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 왜 대명사인 줄 아세요? 대신하는 거예요, 명사를. 그럼 앞에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으면 단수 중에 찾으면 되고요. 그것들이라고 대의를 받으면 복수 중에 찾으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수업 규칙으로 언급되지 않은 거래. 그럼 언급된 거안된거 있겠죠? Class rules. 규칙 있어요. Help each other. 서로서로 도와야 돼요. Take note. 수업 시간에 필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Bring your textbook. 교과서 챙겨오세요. 활동 시간 지키기. 언급이 안된거 같은데. Help each other. 바로 나와 있죠? 애매하면 question mark. Take note in class. 그리고 bring your textbook. 그대로. 하지만 얘가 순간적으로 활동 시간 지키기는 내 생각에는 맞는데 이 글에서의 수업 규칙의 언급이 없으면 없는 거라니까요. 이래서 너무나 일반적이고 우리 생활에 있을 법한 내용이 나오면 친구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뭐 맞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을 넣지 마시고 하나하나 제발 따져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넣는다고 되지 않아요. 23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거예요. Today, I will talk about our
뭐에 대해 얘기할 거냐? What makes a good reader? 오, 무엇이 좋은 리더를 만드는가? 라는 거래요. 리더가 되려면 first, a good reader는요, friendly, 아주 친근하고요, easy to talk to, 상대방과 얘기하기 좀 쉬워야 돼, 말 잘해야 되고요. Second, a good reader는요, gives advice to people,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또 해줄 줄도 알아야 돼요. Lastly, 세 번째로는요, a good leader는요, listens to others carefully.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대요. 그럼 지금 이미 맨 처음 나왔어요. 뭐래요? I would talk about 혹은 I'm writing. I would like to tell. 이런 말이 나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처음부터 쓰고 지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I would talk about 나 말할 거야. What makes a good reader? 좋은 리더가 이제 되려면 무엇이 리더를 만들까라고 자질과 해야 되는 것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조언의 필요성, 아침 식사의 중요성,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보다는 이것이 리더를 만드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어떤 특징과 자질에 대한 부분이더라. 정답은 2번입니다. 결국에는 그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언급한 거죠. 다음은 24번인데요. 자, 다음 그 편지의 목적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목적은 여러분 어떻게 나온다고 그러세요? 내가 글을 쓰는지, I'm writing to, I'd like to tell.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한번 볼게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초대해 줘서 고맙대요. To your home. 그 last Friday 나 초대해 준거 고마워. I had a really good time. 좋은 시간 보냈잖아. 그리고 그 집에서 먹었던 푸드가 있겠죠. Was great. 음식도 되게 맛있었어. 그래가지고 불고기가 was very delicious. 맛있었고. Oh, thank you for. 결국 고맙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Showing me 나에게 how to cook. 떡볶이 만들어준 것도 다 고맙대요. 그리 처음부터 끝까지 초대를 해줘서 땡큐. 뭐 나한테 레시피 준 것도 땡큐. 너무 감사하다라는 글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가볍게 1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의 글인 거죠. 괜찮겠죠? 자, 25번 마지막 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게좀 어려운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 선지 볼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글과 관련 없는 내용 나오면 긁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속어법은요, 조금 쉬운 문제는 해당이 되는데요. 얘는요, 다 스마트폰이래요. 그럼 포커스가 소재는 다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류의 이야기인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볼까요? Smartphone can cause 야기시킵니다. Some healthy problems. 그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조금 야기시킨대요. One problem. 하나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Dry eyes. 눈이 건조해져요. 화면을 자꾸 보다 보니까. Because we don't often blink. 화면을 보는데 이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면 눈을 들깜빡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we don't often blink. 자주 깜빡이지 않아서 when using smartphone. 핸드폰을 쓸때 눈을 생각보다 많이 깜빡이지 않으니 이제 여러분 dry eyes가 있대요. 안구건조증이 있대요. Another, 또 다른 문제는요, neck pain. 이렇게 하니까 자세 때문에 목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거북목 생긴다고 하잖아요. Looking down. 왜냐면 폰을 이렇게 보진 않고 우리가 이제 이 자세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무리가 간다 이거죠. 그래서 looking down at one. 그쵸?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것이 can cause, 야기시킨대요. 그 이제 목 통증을요. So here are some tips. 아, 뒤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솔직히 여기만 보면 되긴 됐었지만, 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 some tips to solve. 그래. One, another. 문제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여기서 끝내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를 갖다가 solve these problems. 이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팁을 가져보자 이거예요. 해결책입니다. 요금제 언급 없었어요. 또, 특징, 아, no, no, no.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지만 여긴 없어요. 자,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solve these problems를 하는 그런 here are some tips가 쭉 언급이 뒤에 되더라. 정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 좀 가세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보게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른 어떤 여러분 뭐그 9일의 주제랄지 이어질 내용이랄지 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보기가 우리가 선지가 4개이기 때문에 4개 중에서 아닌 것들은 바로 골라내면 답이 두세 개로 고민이 되거나 하나 정도만 나와요. 근데 이렇게 같은 스마트폰 이러면 사람이 당황하고 또 마지막은 시간도 없는 데다가 글이 길기 때문에 당황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앞부분에서 시간을 다 끌어서 빨리 풀어서 시간 확보를 하셔서 뒤에 다 배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뒤에 이어질 내용 찾거나 이럴 때는 솔직히 전 뒤에 집중을 하는 편이지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 here are some tips to solve these problems를 딱 골라서 써주게 되면 명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전체를 보는 연습을 하되 시간이 없을 때는 포인트만 짚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